내 스윙에 적합한 어드레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남민우 프로입니다.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팩트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어드레스에서 손이 낮게 위치한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찍히는 샷이나 또는 뒷땅 같은 두꺼운 샷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드레스에서 또 반대로 손이 이렇게 높은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탑핑성이나 얇은 임팩트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맥스윙의 문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드레스가 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손목의 코킹이 빨라지게 되고 또는 맥스윙이 가파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이 높은 경우에는 손목의 코킹은 늦게 형성이 되고 손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팩트의 문제점이나 맥스윙의 문제에 따라서 어드레스로도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나한테 맞는 어드레스를 연습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